XSFM입니다. 왜요? 왜 욕을 한 거죠? 아파서. 아, 아파서. 침대를 놓고 녹음해야겠어요. 누워서 할 거면 또 혼자 누워서 하면 좀 그러니까. 다 같이 누워서요? 다 같이 누워서. 그러면 DVD 방처럼 이제. 누군간 자겠죠. 떠들다 잠들고. 그 주말에 계속 하죠. 괜찮았어, 되게 좋았어. 작가도 되게 훌륭하고. 나름대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. PD도 나 안 말리고. 네. 좋은 양반들이었어. 네, 틀고 싶은 노래 다 틀고. 내가 XXX 텐타시온만 못 들었지 다 들었다 진짜. 팟캐스트에서 못 트는 한. 그 섭섭하기도 하지. 두 주 남았다고 생각하니까. 계속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. 나는 그래서 그 자꾸 쉬라고 말씀드리는 거야. 이게 정말 3월 마지막 주부터 하루도 못 놀았어요. 하루도. 잠깐 생일 때 그때 저 부산 놀러 갔다 2박 3일 딱 그게 끝이었어요. 그러고서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동안 대본의 절반은 내가 쓰니까 선곡하고 이런 것 때문에 금요일 저녁부터 일을 해요. 그리고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셀렉션을 해요. 정리해놓고 보내고 논평을 쓰고 그리고 출근을 해요. 또 주말 인터뷰는 책이 많아. 책을 읽어 출근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작가실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하고 담배 피는데 두 번 가면 5시 반이 되는 거야. 다시 밤부터 그 시간 뉴스 확인하고 있어. 일요일에 일은 왜 이렇게 많아? 왜 총리는 계속 일요일에 담화를 해? 아씨 이번 주에 뉴스 없네. 천천히 가야지. 트럼프가 코로나에 걸려. 쉰 날이 없어 진짜로. 그 토요일날 집에 오면 또 신청곡 정리하고 한번 들어보고 욕 나온 거 없나 가사 한번 체크. 그래서 이광주 PD가 나중에 뭐라고 하셨냐면은 다른 거 할 땐 이렇게 열심히 하면 안 된다고. 재밌는 경험이었고 몸은 다 상했어. 그러니까 몇 개라도 좀 놔요 좀. 그렇죠. 나 말고. 나 말고 가면. 나 말고. 네. 기자님 몇 개라도 좀 그 관두라고. 네. 네. 끝나면은 진짜 어디 좀 다녀오세요 요양차. 그래야 돼 진짜. 네.